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키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자주 왔었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2차. 와 진짜 맛있다. 먹고 싶은 거 말씀해 주셨을 때 다 이런 거였어요. 맞아. 간장게, 쭈꾸미, 닭꼬치 그런 거 올렸어요. 네. 요새 되게 바쁘죠? 네, 조금.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별로 느낄 게 없어요. 근데 가끔 회사에 혼나긴 하는데 아 너무 그래서.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의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는데 뭔가 사람의 완벽한 모습 말고 조금 약간 결점이 보이는 게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활동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6년 지금 이때쯤에 왔어요. 5년 차고 4년 됐어요. 꽤 오래됐다. 네, 생각보다.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일본에서 좋아하던 애니가 있는데 그거를 원작으로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오디션 정보를 보고 근데 그건 드라마도 찍고 이제 아이돌로서도 활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바로 와가지고 그걸 찍고 가수 10인조로도 활동했었고 네 가수보다 연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와서 가수를 하니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재밌어요. 저 그 서울 여자 노래 진짜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모르는데 노래를 안다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런 게 좋아요. 요즘도 아 일본인인 줄 몰랐다고 그냥. 말 하는 것만 더 수준이 일본인인 줄. 어 진짜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 놓고 외국인이면은 뭔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뭔가 많이 안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왜 이걸 몰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외국인은 혜택을 못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요즘도 주변에서 아 생각해보니까 키카가 외국인이었구나. 또 어떻게 그렇게 한국 화가 됐어요? 진짜 아기 때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요. 저희 가족분들 다 좋아하셔가지고 막 한류 이런 게 생기기 전부터 한국 음식 좀 봐가지고 맨날 먹고 그랬고. 어떤 걸 제일 좋아했어요? 어떤 거를? 국밥. 그때부터 그 국밥 입맛이 있었구나. 네, 국밥을 좋아했어요. 말은 와서 10인조로 활동했었을 때 또래 애들이랑 숙소 생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니까 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한국어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관심이 있어서 한글 배우거나 그런 거는 했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살기 위해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일본어로 대화를 할 때도 억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말해요. 그래서 무섭다고 뭔가 화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어떤 맛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왜요? 친구들도 좋고 음식도 잘 맞고 재밌어요. 일본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그리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때문에 가고 싶긴 하죠. 일본이랑 한국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맞아요. 비싸지도 않고 교통이. 오히려 도쿄에서 오키나와에 가는 게 더 비싸고 시간도 걸리고.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도 다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고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되게 좋아하세요. 저보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 한국이 되게 잘 맞네요. 네. 사람들이 솔직해서 좋아요. 뭔가 표현을 잘하세요. 표현은 일본이 더 잘하잖아요. 어, 아니요? 리액션은 잘하는데 일본이.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한국인 여자 애들 막 이렇게 있으면 만나자마자 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해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힘든 거? 이런 것도 있어요?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아, 정말요? 근데 외국인이라서 제한이 많잖아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들.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한국이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사는 거 불편함? 네, 외국인으로서 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 카카오뱅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럼 일본에서는 뭐 하셨어요? 중학생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했었는데 잡지 모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CF 대학생 때는 아예 그냥 학생만 하다가 오디션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해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가 좀 더 표현을 잘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동영상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 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견 동반 카페 이런 것도 많고 식당도 많고 너무 좋아요. 지하철역이 많은 거. 아, 일본도 많은데 싸고 어디에 있어도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일본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한국도 좋지 않아요? 안 좋은 데는 엄청 안 좋죠. 아, 안 좋은 데는 진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좋다 생각했었어요. 왔을 때 편의점에서 막 통화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아, 나도 한국에서 알바 해보고 싶다. 저도 일본에서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서비스를 잘해야 되니까 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항상 나중에 워크맨 한번 나가시면 돼요. 아니, 무서워. 엄청 낯가려가지고. 정말요? 네. 진짜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는 사람들 많은 곳에 절대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일본 사람처럼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아, 한국에 점점 하나 더 있어요. 저 일본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막 밥집에 가가지고 파스타를 시켰는데 전 딱 봤을 때 아, 양이 너무 적다. 그냥 2인분 시킬 걸 그랬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아,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는 시키려고 했었는데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계획이나 뭐 하실 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수로서 대표곡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노래. 근데 또 요즘은 예능 쪽으로도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 다른 데 촬영하면은 네. 본인 얘기 많이 해요? 그 프로그램에 다른 테마가 있으면 저의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거 영상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먹을 거라서? 먹으면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좋아요. 외국인 코리아 봤는데 억지로 재밌는 웃긴 거 안 해도 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부담은 전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유키카로 검색해주시면 저의 채널에도 나오니까 놀러와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